하겠습니다. 우리 장민호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 아니에요. 지금 정말 많은 분들,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인데 우리 아기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이와 이름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빨간 티를 입었고요. 감독님, 줌 땡겨주세요. 찾습니다. 네, 아기가 아직 어려요. 생각보다 담담해요. 네. 더 재밌는 그런 네. 밑에서요. 올라가, 우리... 왜냐면 이 시끄러운데 올라오면 놀랄까봐 했는데 예, 아이가 하는 말이 올라갈래? 그러니까 그래서 데리고 올라왔어요. 저기.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민호 씨한테 죄송해요. 아니, 네. 괜찮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 아이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네네네. 네. 박수 한번 보세요. 바로 찾았어. 조심조심. 천천히. 신발은 어디 그래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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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오늘 안전에 특히나 많은 말씀을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펜스 밖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고 절대 안전을 무시하거나 밀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 이름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장민호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네? 아, 아침부터 오셨다고요? 그래,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돌아올까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 특히나 오늘 기분이 좋은 게요. 최근 들어서 저녁에 이만큼 선선한 날씨가 없었는데요. 그간에 정말 더위와 싸우시느라고 또 습도와 싸우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원한 가을 저녁에 여러분들께 시원한 노래 많이 들려드리고 함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이쪽에 계신 분들 함성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어우, 우리 그쪽 좋아요. 그쪽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예. 자, 저를 중심으로 이쪽에 계신 분들 함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오늘 이 텐션으로, 이 열기로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는 말합니다. 들려드릴게요.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상처투성이 병이 들어버린 당신, 여행 가서 낫게 하리라. 나랑 사랑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 감사해. 오직 너만 아는 사람아. 아시는 분들 같이 볼까? 안아봅시다, 나 여자여. 하나, 둘, 시작! 안아봅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좋은 얼굴에 쓰여진 슬픈 이야기 밤에 지워봅시다.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다 같이 고맙고요 감사해요.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한 번 더.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 아는 사람아. 오직 나 아는 사람아.
네, 고맙습니다. 아, 노래들을 너무 잘 따라해주시네요. 아, 이름이요? 이름! 이름 딱 세 번만! 하나, 둘, 시작! 한 번! 두 번! 네, 이 정도는 늘 나옵니다. 이 정도는 늘 나와요. 네,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곡은 풍악을 울려라 라는 노래였어요. 아니, 노래들을 너무 잘 따라해 주셔서 풍악을 울려라! 하나, 둘, 시작! 온 세상 떠들썩하게 한 번 더! 내님이 웃을 수 있게 아니고요. 내님이 춤출 수 있게. 자, 여성분들 준비됐어요? 준비됐나요? 풍악을 울려라! 시작! 온 세상 떠들썩하게 한 번 더! 됐어요, 됐어요, 됐습니다. 자, 남성분들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아니요. 아니요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합니다. 남성분들, 풍악을 울려라! 하나, 둘, 시작! 다시요. 네. 다시 준비! 힘을 우렁차게 모아서 하나, 둘, 시작! 그렇죠! 온 세상 떠들썩하게 한 번 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요. 첫 번째 들려드렸던 노래는 정말 늘 여러분들 일상의 풍악을 울리길 바라면서 불러드렸고요. 두 번째 노래는 남자는 말합니다까지 불러드렸습니다. 아, 정말 시원하죠? 그래, 우리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지금 이 시간 되면요, 수건으로 땀 닦으시고 그리고 부채 붙이시고 손선풍기 돌리시고 하셨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몇 분 계신데 원래 땀이 많으신 분들, 네, 원래 땀이 많으신 분들 좋습니다. 여러분, 그 날씨가 바뀌니까 기분도 많이 바뀌셨죠? 네, 오늘 이렇게 즐거운 서늘한 그런 기분으로 행복하게 남은 한 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곡 더 들려드릴 텐데 노래를 좀 바꿔보죠. 자, 원래는 다른 노래 들려드리려고 하다가 오늘은 한번 같이 여러분들 노래를 너무 잘 따라해 주셔가지고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잘합니다.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그렇죠! 차를 달라시면 차를 드리고 네, 아이고 우리 서준이 이거 놓고 갔네. 이거 제가 서진이 갖다 드려야 되겠어요. 네, 요거 좀 꼭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네, 여러분. 남자 대 남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로 부탁합니다. 눈물로 부탁합니다. 지금 당신 옆에 서 있는 여린 풀잎 같은 그 여자 내게로 보내주세요. 허리가 없으시겠죠. 험한 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 사랑은 약속한 오래전 내 여자입니다. 자, 준비!
집을 달라시면 집을 내리고 차를 달라시면 차를 내리고 뭐든지 다 드릴게요. 사랑 험한 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 사랑을 약속한 오래전 내 여자입니다.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차를 내리고 뭐든지 다 드릴게요. 아니 근데 진짜 오늘은요 노래들을 너무 잘 따라 불러주셔서 노래를 부르면서도 훨씬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뭐야 민호야 꽃잎이가 왔다. 그래 너 이름이 꽃잎이야? 어? 너 나 약올린 거니 지금? 아니지롱 그런 건가? 뭐라고 잘 안 들려가지고. 그래 우리 건강하게 그거 글씨 뒤집혔다. 그래요. 네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오늘 공연이 좀 늦어졌죠? 그래서 마지막 곡 한 곡 들려드리고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우리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공연 보고 계시죠? 네, 우리 공식적인 마지막 곡 7번 곡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제 인사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원하고 건강한 가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민호였습니다. 자 우리 다같이 손, 머리, 위, 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사연만은 수락
정민호 씨에게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늦었으니까 여러분 바로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공연 끝나고 나가실 때 안전하게 귀가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한 번이라도 다쳐서는 안 됩니다. 네, 마지막 곡 신나는 사랑 너였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리더트 공대 고맙습니다. 사랑 너였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내게 왔어. 처럼 왔어. 그리고는 내 가슴 터졌어. 갑자기 내게 왔어. 준비별을 뽑아요. 그리고는 내 가슴 뛰게 했어.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이 마음 도대체 나 지금 왜 이러는 걸까. 사랑 너였니 내 가슴 뛰게 말해보게. 사랑 너였니 나도 놀라게 하는데 빗물보다 오늘 함께 하신 많은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듯 건데 고마워. 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잠시만요, 제가 담보 말씀드릴게요. 지금 BBG 공연했잖아요.